건물주도 되면서 집주인도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좀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계시면 미래 가치는 계속 밝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다. 여보세요? 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시장 앞인데요. 네, 답십리 현대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께 예, 경매로 나온 좋은 물건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구경도 하고 복마마만 따라와요. 출발! 자,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느냐? 자, 핫한 우리 답십리에 이렇게 새로 지은 다가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가격이 5억대예요. 엄청 저렴하죠, 다가구가 서울인데. 서울의 다가구 거의 한 20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축 아파트도 주변에 새로 이제 생기는 아파트들도 많고, 근처에 또 답십리 시장도 있어서 옛날의 그 느낌도 좀 한번 느껴보시고, 추억도 한번, 이게 뭔지 알아요? 박, 박. 옛날에 흥부가 박을 탔잖아. 거기서 막 금은보화가 나왔잖아. 이게 바로 크면 그 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주박. 예, 시장에 오니까 이런 것도 보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재밌지. 시장이 이렇게 길게 딱 있고 그러네요. 자, 우리 이제 물건지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보여드릴 물건은 지하철도 예, 근처에 가깝게 있어요.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맞닿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청계천도 도보로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 동대문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패션의 파리의 밀라노처럼 대한민국의 패션의 아이콘. 예, 동대문이잖아요.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가 5호선 답십리역이 근처에서 도보로 한 10분에 걸어가면 있고, 2호선 신담역도 예,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예, 있어서 오늘 물건지는 그래도 역세권이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골목이 굉장히 넓다. 여기는 넓어. 그리고 뒤에도 아파트도, 새 아파트, 여기도 지금 분양하려고 지금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주변이 아무래도 이제 동대문구 자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굉장히, 앞으로 뭐 청량리역이라든지 제기동 이런 곳들이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주택이 좀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동대문구가. 그래서 바닥을 찍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물건은 2023 타경 3308입니다. 답십리동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뷰티캐슬이라는 다가구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뷰티캐슬. 예쁜가 봐. 오늘 이제 보여드릴 이 물건이 사실은 이제 5억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싸냐? 토지가 좀 작아요. 예, 그래서 토지가 19.96, 그러니까 20평. 20평을 이제 다가구로 만든 거라서, 그리고 건물은 이제 26평, 26.5이니까, 예, 건평은 27평이 조금 안 되는 거죠. 토지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새 건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감정가는 6억 5천대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한번 유찰돼서 5억입니다. 5억 1,9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가보는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도 똑같아요. 처음 보는 거라서 한번 가서 물건을 보시고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는 길인데, 여기가 이제 인프라가 뭐 은행도 있고 맛집들도 많네요. 아, 답십리 이동 주민센터가 있네요. 여기는 건물 얼마 안 됐나 보다, 지은 지가. 되게 깨끗하네. 새 건물들이 좀 여기도 보면은 리모델링을 한 건지 새 건물이네요, 이것도. 중간중간에 보시면 다 여기도 막 새 아파트들이, 좀 오래된 아파트도 있지만, 예, 준신축 아파트들도 있고, 예,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나홀로 아파트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골목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오니까 뷰티캐슬이 보이는데, 예,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긴 해요. 예,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20평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겉에서 볼 땐 커 보인다. 꽤 커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101호가 있고, 1층, 2층, 3층, 4층. 네, 여기다가 주차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한 대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 101호가 통째를 다 쓰고, 여기가 창고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보일러실이에요.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 제가 왔을 때는 이게 위반 건축물로 지금 등재가 돼 있어요. 안에를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 되게 깨끗해요. 왜냐면 여기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보시면,
아주 깨끗해요. 넓지가 않다는 건 확실히 느껴지긴 하네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한 층에 한 집. 여기 3층도 한 집. 아, 여긴 첫째 계단으로 해놨네. 여기 4층에도 한 집. 더 이상 올라가는 데는 없어요. 구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보존 등기가 2018년도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니까 지금 한 이제 7년 정도. 예, 7년 정도 됐고, 준신축이라고 봐야겠죠. 교통은 지하철이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신담역, 그 다음에 답심리역이 이제 있고, 버스 정거장은 바로 나가면 바로 예, 3분 거리 안에 버스 정거장이 있어서, 예, 교통은 뭐 나쁘지 않다. 먹자라든지, 예, 주변에 뭐 필요한 인프라들은 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또 이제 새로 생기는 저런 아파트들, 또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아서 대형 상가들이나 또 들어오는 골목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가시면은 이제 청량리역이 가깝게 있으니까 롯데백화점, 또 롯데마트, 다이소, 뭐 영화관 이런 것들은 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인프라는 나쁘지 않다. 아무래도 여기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지는 않아서 그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토지가 이제 20평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층마다 한 집씩이긴 해도 1.5룸 정도의 크기로 지금 이렇게 세팅이 다 된 것 같아요. 각 층마다. 월세를 놓으시면은 뭐 월세는 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거래가를 좀 보면은 근처에 있는 이런 오래된 다가구들이 거의 가격들이 3억에서 3억 초반, 뭐 2억 후반대에 2020년도에 거래가 됐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아니고, 근데 오늘 여기를 온 이유는 여기가 이제 요즘에 건물 하나 지으려면은 오래된 벽돌 건물을 낙찰을 받든 사가지고 이렇게 새 건물로 만들려면 돈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 건물은 평수는 작지만 6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준신축이라서 그래도 건축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싸다라는 거죠. 예, 매매로 사는 것보다 얘가 싸다라는 거를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왔고요. 그리고 각 층마다 이제 1.5룸 정도 되다 보니까 그냥 한 가족이 딸한테 3층 주고 뭐 아빠 엄마가 4층에 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1, 2층은 세를 주든지 이렇게 하고 한 가족이 그냥 사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에 이제 25평 아파트도 비싸잖아요. 거의 뭐 여기 답십리도 아파트 값은 다 지금 13억 뭐 다 이래요. 근데 지금 5억대에 온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내가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물건을 봐도 방향성을 어떻게 내가 이제 역발상을 해서 어떻게 가치를 올리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나는 13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다가구 주택을 이용해서 내가 건물주도 되면서 집주인도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좀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지금 보면은 201호가 9천만 원에 세입자가 있고요. 301호가 1억에 또 세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층이 9천만 원에 또 세입자가 있네요. 그래서 보증금들이 다 월세가 아니고 다 전세로만 놓으셨는데 아마 다 지금 세입자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합해서 보증금이 3억 8천이에요. 9천에서 한 1억 정도로 다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낙찰 받으셔서 만약에 임대를 놓는다고 해도 예, 세는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전세보다는 월세를 놔서 월세 수익을 만드시는 게 우리가 월세 부자로 가는 길이잖아요. 월세를 놓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덥다. 더워요. 아까 저기 보여드렸던 저 보일러실, 저 옥탑에 아까 왜 3층하고 4층은 올라갈 때 철제 계단이 있었잖아요. 예, 위반 사례가 보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구청에 가서 알아보셔가지고 얼마나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지 알아보시고 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행 강제금 때문에도 아무래도 이제 또 가격을 더 낮게 낙찰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4억대에 가지고 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이행 강제금 때문에 이제 더 싸게 낙찰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구청에 가셔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그쵸? 예,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각 층마다 한 칸씩만 있기 때문에 대출도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을 활용해서 내 돈 많이 투자 안 하시고 내 걸로 만드실 수, 내 집으로 만드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 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새로 지은 아파트와 오래된 다가구가 이렇게 혼재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옛날 동네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2019년도에 답신리 파크 자이가 이제 분양을 해서 800세대가 들어왔었고, 19년도에 아르테 포레가 2025년도 내년이겠죠, 내년에 또 326세대가 또 들어오고, 답신리 자동차 부품상가 정비사업소로 이제 또 해가지고 일자리도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27년에는 청계 리버뷰 자이가 또 167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2025년도에는 청계 SK뷰가 300세대 이상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예, 계속 물갈이가, 예, 주택도 계속 물갈이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호재만 남아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된 지역이어서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는 계속 발전되고 개발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지고 계시면 미래 가치는 계속 밝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다. 이 물건을 좀 와서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이 건물이면 충분히 월세 부자를 꿈꿔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놓으셔서 수익도 받으시고 내가 또 거주하면서 또 사실 수도 있고, 일거양득의 그런 물건이니까 또 미래 가치도 앞으로 밝고, 또 새 건물이라 크게 수리할 것도 없고, 예, 이런 부분이 큰 장점으로 지금 꼽히는 것 같습니다. 201호네? 201호가 왜 전화를 했지? 여보세요? 아, 어쩐 일이에요? 월세를 지금 두 달치나 안 냈는데 월세 내셔야지. 에? 물이 샌다고? 아,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바가지에다 물을 똘똘똘똘똘똘 잘 받으세요. 에? 그러고 물 갖다가 퍼서 버리면 돼. 월세 두 달치 밀린 거 좀 내시고 자꾸 잊어버리시나 봐. 아셨죠? 에, 그래요. 들어가요. 특이하다, 특이해. 유난스럽게. 잠깐만. 특이하다, 특이해. 유난스럽기는. 제가 요즘에 한참 유튜브에서 인기 끌고 있는 랄랄이라는 분의 지금 흉내를 한번 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 월세 받는 그런 201호, 501호 월세 내놔 꿈을 한번 꿔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잠깐 연기를 해봤습니다. 괜찮았죠? 저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눈치 보지 말고 즐거워.